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을 부르는 남자 우리 정광우 대표와 함께 어떤 이슈를 다뤄볼지 준비된 이슈를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잇따른 인플레 오판 때문에 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에서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물가 오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연준에서는 계속 인플레가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맞는 판단인 것인지 시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차기 연준 의장 과연 누가 지명될 것인지에 대한 혼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의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미국에서의 이야기인데 연준이 뭐 그동안 뭐 잘 해왔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뭔가 제대로 좀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런 불만설이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단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연준의 경우에 지난 11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에 네. 이걸 대체해서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으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증시에 안도감을 준 바가 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도 높게 나왔죠. 네. 고용 호조의 소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열 징후가 보이면서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거세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인플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전 현직 연준 위원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까지도 이 인플레 논쟁에 가세를 하면서 현재는 좀 점입 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거나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연준이 11월 말부터 테이퍼링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걸 더 빠르게 한다거나 조금 더 그 양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긴축의 속도가 네. 높여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제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연준 내에서 매파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블라드 지역 연준 총재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내야 한다. 네. 그리고 테이퍼링의 속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두 배 더 높여서 내년에 6월 달이 아니라 3월 달에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시기도 또 추가로 언급한 게 있는데요. 향후 두 번의 회의에서, FOMC 회의에서 네. 좀 더 연준이 외파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재미난 부분이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향후 두 번의 회의라고 한다면 12월하고 1월입니다. 사실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경우 올해에는 지금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약간의 뭐 충고 정도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지역 연준 총재가 이제 그 투표권이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투표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의 회의라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는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게 1월 달의 회의에서는 제임스 블러드가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아마도 반대표를 혹시나 던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의 속도로 테이퍼링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현실적인 아주 매파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결국에는 뭔가 행동으로 나설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 제임스 블러드의 말처럼 만약에 테이퍼링의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간다, 긴축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좀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블러드 총재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꽤 이제 중량감이 있는 인물들이 최근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블러드 총재와 비슷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예. 대표적으로는요,
전 이제 뉴욕 연준 총재였었던 윌리엄 더들리의 경우에 블룸버그 사설을 실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연준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나열한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인플레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결론적으로는 희망 그 자체로는 전략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연준이 뭐 이제 특정 그 이제 어떤 상황에 닥쳐도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나 고용, 공급망의 그런 문제 이런 게 그저 좋아지기만을 좋은 뉴스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전략을 써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도 기준금리를 3에서 4%까지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지난 저희가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금리를 총 이제 그 올렸을 때 2% 초반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네. 3에서 4%라고 한다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최대 두 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긴축의 정도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그 좀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세계 최대 이제 채권 운용사인 핀코어죠. 여기에 전직 대표를 지냈었던 모하메드 엘 에리언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연준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경우에는 아주 일침을 날린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플레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수도 있다라는 네네.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뭐 아까 차트가 약간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이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고 경제를 잘 컨트롤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반대급부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나 관심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연준의 정책뿐만 아니라 뭐 연준이 지금 연준을 둘러싸고 오늘 새벽에도 저도 외신을 보니까 연준이 펼치려는 긴축 정책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연준 이 의장이 누가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 이런 불확실성들이 연준을 둘러싸고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연준 의장을 빨리 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불확실성 그 자체를 가장 그렇죠.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사실 이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11월 달에 그것도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아니면은 추수감사절인 25일까지 선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스케줄이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을 더 증폭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그 얼마 전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지금 현재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 아마 최근에 좀 땜질로 해가지고서 다시 조금 기간이 예예 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게 이제 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는 12월 15일 정도면은 다시 부채 한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네요. 예 얘기를 했는데 이날이 마침 12월 15일 이제 그 미국의 연준의 12월 FOMC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이때를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가 첫째가 이슈가 또 추가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연준의 멤버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는 연준이라는 시스템은 총 12명이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항시 의결권 가지는 사람이 7명, 그다음 뉴욕 연준 총재 항상 가지고요. 지역 연준이 네 자리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7자리 중에서 이미 하나가 공석이고요. 파월 의장을 바꿀 수도 있다면 하나에 더 뽑아야 되겠죠. 한 명을. 그 다음에는 지금 12월 말, 1월 말에 또 이 당연직 의원들이 각각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7명 중에서 4명을 추가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선임을 해야 되고요. 이게 그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밟아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일종의 패키지들을 시도할 걸로 보는데 과연 지금 딱 50대 50으로 나눠져 있는 미국 상원에서 이게 과연 잡음 없이 통과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잘못하면은 이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서 공석인 채로 해를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겠죠.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제 연준이 리더십을 제대로 힘을 가지고서 좀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까지도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준 내의 인사들이 표결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또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다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성향인지를 분석해야 되니까 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러면 이러면 미국에서는 최근에 저도 외신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연준이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트리거가 되면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오히려 뭐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미국에 좀 많더라고요.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만약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더 이제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불확실성들을 정말로 정치적으로 잘 해결을 해가지고 넘어가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사실 이제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제가 출연해서 최근에 안 좋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 죄송한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의견을 좀 거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면. 근데 여기에서 이미 잡음이 한번 생겨버리고 나면 이제 균열이 생기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되잡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아마도 이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균열이 생기고 나면은 이것이 다시 되돌림을 보일 수 있을지는 엄청나게 저희가 신중하게 체크를 하면서 예,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역 연준의 의사권이 4명이 내년에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 블라드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다 맵합니다. 근데 현재는 4명 중에 2명은 비둘기로 분류되고 2분은 약간의 맵파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색깔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맵파적으로 내년에는 그 이제 지역 연준 총재의 투표권 바뀌는 것만 해도 그렇게 지금 변화가 지금은 충분히 예견된다. 그렇게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광우 대표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지금 연준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이것이 트리거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어쨌든 조금 영향을 받거나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